아이고.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왔더니 이것도 다 시들시들하고. 당신은 뭐 먹는 거예요? 뭐? 예. 아, 얼큰한 육개장이 먹고 싶었니? 집밥이 최고야. 아까 국밥 먹고 싶다 카더마. 그래. 애 너무 먹었네요. 아니 여보, 집에 오니까 줬소? 네, 행복합니다. 일상이 기적이네요. 하루 저녁만에 살아났습니다. 오. 진짜 지금 되니까, 여름이 갈때 되니까 이게 많이 나오네. 좋습니다, 고양이. 아이고야. 대기론 꽃이 한창이네. 파내고 이제 구워요. 중수임 이 간을 쓱 해주고요. 양파즙으로. 자, 여기에 사과즙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돼지고기 다진 육을 넣고요. 맛을 살짝 육수를 넣어주고요. 올리고당 살짝, 된장, 자, 구워놓은 두부를 잘라서 넣어줄게요. 전분물 농도를 보면서 귀엽죠? 연근밥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또 한 방울 넣고 이제 연근을 좀 데쳐주세요. 알겠어요, 자동으로. 아빠가 병원에서 요게 엄청 먹고 싶었을 거야. 가지고 그거 상추 싸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는 오늘 안심이 없어서 등심. 등심 스테이크예요. 우스타 소스. 이거는 스테이크 소스. 칡꽃 향이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아빠를 위한 스테이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승진인데. 아, 너무 맞아요. 너무 많은 승진님들의 사랑과 받고. 격려와 모든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무사히 공연을 잘 마치고 이렇게 이제 남은 거는 시간과 이렇게 시간적인 시간과 사업. 관리를 잘하는 거. 이렇게 통나무에 비와 가지고 통나무에 물이 젖어 진 것은 불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활활 태워 주셔서 사랑이 발생되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왔는데 뭐 일주일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훅 지나가서 좀 병원 생활을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했는데 좀 환자가 뭐 마취하고 뭐 이런 과정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건데도 당신도 잘 견뎌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이 고관절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뭐 고단백 이런 게 좋다케요. 뭐 인공관절하고 사라고 이렇게 이제 막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소고기를 사러 갔더니 안심이 없어서 그냥 등심으로 스테이크를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 잡아놓은 이거 다슬기로 다슬기 끓이고 다 먹어보겠습니다. 당신 맛있게 많이 드세요. 둥님들 같이 드시죠. 아, 역시 참 그 병원의 공연밥은 한계가 있더라고.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참 신기해. 그 이게 음식에도 생명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어.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집밥의 특성이 뭐냐?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뭐 어떤 아니 염려 이런 게 이렇게 향기가 있는 그게 생명이지 사실. 하여튼 요번에 그 생명 공연을 잘 다녀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구마 줄기 김치도 익었어요. 익었어. 익었어? 이번에 병원에서 참 여러 가지 느낀 게 너무 많다, 여보, 그제?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만나는 첫 만남이 세상인데, 세상 모든 것이 만나는 것이 기적이지. 그 병원에서도 둥지님들, 그 응원의 댓글 때문에 당신이 엄청 행복해 했잖아. 그렇지. 그 무통 주사하고 마약 쓴 그 진통제 맞으면서도 댓글 하는데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여보, 요게 마파두부라는 거거든? 마파두부? 이게 두부를 우리 두부가 안 상했어. 희한하다, 근데. 만든 두부는 오래가요. 생명이 돼 갔잖아. 희한해. 근데 요거를 방부제가 생명이야. 아, 희한해. 이게 만든 두부는 참 오래가. 그냥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부제가 둥지님들. 사랑. 아니, 요거를 이렇게 해갖고 상추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딱이야.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이거 상추도 아침에 가니까 많이 컸더라, 아이가. 당신은 요거 많이 먹어. 여기. 병원 갔다 오고 나니까 치꽃이 한참 폈더라, 여보, 진짜. 그지?
씻고시야? 자기 요렇게 호박하고 이렇게 먹어봐. 단호박. 아, 단호박. 밤단호박이네. 이거 오븐에 구웠거든요. 그랬더니 오븐에? 물기도 없고 좋다. 호박을 말이야. 이제 단호박철이다. 그런가 봐. 병원밥은 이상하게 똑같은 반찬이 나오는데도 왜 집밥하고 다른지 모르겠어. 이제 병원밥뿐만 아니고 모든 모든 그 밥 이제 사 먹는 밥들은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사랑이. 아무튼 한 달 이상은 계속 목발 짚고 당신 조심해야 돼. 딸내미가 뭐라 카더노. 절대 안정. 우리 그 같은 병원에 안병동에 계시다는 분도 있었는데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만 그냥 그렇고 모두 그냥 뭐 이렇게 병하고 조금 싸우고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래요. 정말 물김치도 다 먹었네 당신. 응? 물김치도 다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